안녕하세요. SK텔레콤 T1 미드라이너 페이커입니다. 네. 이번 곧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는데 저는 이제 설날이 오면 제가 지금까지 좀 휴식을 많이 못 취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잠도 많이 자고 책도 좀 보고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족이랑 같이 저는 보낼 생각이고요. 그리고 뭐팬 여러분들도 설날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포머스 가족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게임캐스터 전영준입니다.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본격적으로 밝았습니다. 또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나야지 제대로 새해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아마 지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실 텐데, 뭐 떡국이든 라면이든 피자건 뭐 불고기든 삼겹살이든 하여튼 뭐 이거저거 콩자반이든 예? 고등어구이든 설 연휴만큼 마음껏 드시고 편히 쉬시고 새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모두 다 이루실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뜻하는 바를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e스포츠에 아주 빠른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리고 정확히 전해주는 호모스터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. 올한해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가운데 중에서 기분 좋으시면 스포티비 게임즈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분 안 좋으시면 스포티비 게임즈가 여러분들의 그 기분 안 좋은 걸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기분 좋을 때는 선풀로, 기분 나쁠 때는 악플로 언제든지 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풀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. 앞으로도 스포티비 게임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, 울프입니다. 다들 설날 잘 보내세요. 모두 얘기해야 되나? 저 부대찌개 많이 먹을 예정도 있고, 좀쉴 거예요. 요즘 너무 바빠서 설날 때좀 쉬고 싶고, 여행도 갈수 있지만 어디로 갈 건지 아직 정되지 않아요. 일단 제가 명절에도 집을 잘안 가서 저는 아마 숙소에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즐거운 명절 설이 되시길 바라고 약간 안 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설날, 네. 설날 때 가족들이랑 꼭 가족들이랑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웬만하면 하루라도 네. 그냥 설날 때 편안히 휴식 취하셨으면 좋겠어요. 힘드니까. 항상 힘드니까. 힘든 건 저도 이제 뭐 사람 이제 좀 세상이 힘들다는 걸좀알것 같아서 네. 휴가니까 좀 많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곧 며칠 몇주 뒤면은 설날인데 설날 때뭐 먹지 설날 때? 아무튼 먹을 거 많이들 드시고 이제 친척분들 만나서 인사도 잘하시고 세뱃돈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일단 못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제가 돈을 버니까 네,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잘 쉬시다가 다시 롤챔스를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